안녕하세요. 써니투에이입니다. 오늘도 더운데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 8월달 시험은 3번 시험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이고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7월 25일 시험이 성적 발표가 났을 때 11월 11일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점수 틀린 개수 대비 점수가 좀 덜 나온 편이었거든요. 지난번 7월 25일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 시험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파트 7이 조금 더 쉬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5는 지난번 시험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6도 지난번 시험보다는 약간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는 파트 1은 무난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파트 2도 무난하긴 했는데 20번대 중후반부터 조금 이제 집중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7월 25일 파트 2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트 3하고 4는 지난번 7월 25일 시험에 파트 3하고 4보다는 좀 더 쉽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 호주 발음, 남자나 여자 발음이 좀, 그러니까 호주 남자나 영국 여자 발음이 듣기에 좀 힘들었던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더러 문제 풀 때 좀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 파트 4보다는 파트 3에 한두 문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험 총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트 5, 6 정답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